누가 신발을 껴? 네? 누가 신발을 껴? 누가 신발을 거냐고. 엄마가 껴? 얘가 껴? 엄마가 나서. 에?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답답하다며.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어? 할 것도 없고, 아들이랑 둘이 맨날 그러고 있으면 뭐하냐고. 둘이 실싸움하고 튀겨붙어갖고. 며칠? 네, 어? 지금 집에서 얘만 이러지? 둘이. 나머지 밑에 애들은 얘처럼 이렇게 안 하지. 어? 아버지가 죽은 건 아니지? 그래. 응? 근데 너 아까 이혼이라고 그래. 죽었다고 그래. 죽었지? 어? 이 트름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 자, 여기 지신하는 기준은 이혼을 해야 되고, 이혼을 했는데 사별이라고 나와. 사별이라고 나오고, 지금 와서 보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기주도. 어디가 사회생활도 못하고 적응도 못해. 응? 못한다고. 응? 그러고 살다 보니 여기 장남자손으로 보자 하니, 응? 너는 좀 정신이 반 나간 것 같이 보여. 저요? 어. 네가 온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어느 부분에서요? 지금 다 모든 게 너의 행동이나 너의 말이나 이런 게 기본이 아예 안 돼 있어. 어? 뭔 얘기인 줄 알아?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거는 모든 게 다 네 멋대로라는 거야. 이 새끼 웃는 거 봐. 그래 안 그래? 다 네 멋대로 하잖아.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렇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지금 멋대로 네가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그치? 그럼 맞아 이거. 어? 네. 응.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정신이, 네가 제정신이 아니지. 네 또래 애들 봐봐. 너처럼 하는 애들 있어? 없지? 응?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내가 기술이 없고 배운 게 없으면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고 하고 뭐든지 돈을 벌려고 그러고 사회생활을 적응하려고 그러는데 너 안 하잖아. 그치? 왜 그건 대답을 안 하냐, 시원하게? 웃어? 어?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치? 아무것도 안 하지. 네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하지. 맞네. 그러니까 네가 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어? 네가 일반인이고 온전한 정신이 있으면 먹고 살라고 그러고 그래. 그리고 너는 왜 엄마를 두드러 패, 새끼야. 어? 그런 부류가 어딨니? 엄마를 누가 두드러, 왜 두드러 패, 엄마를? 너 엄마 패, 안 패? 어? 말해봐, 대답해. 맞아, 안 맞아? 맞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잖아. 엄마를 두드러 패는 자식이 어딨어. 아주, 진짜. 아니, 맞고 있어, 엄마는. 얘가 애, 자식이 그러는데? 아, 협박이나 때리는 거나. 아들을 못 이겨서? 엄마가 지금 아들 앞에다 두고 그게 할 소리예요? 응? 자, 자, 뭐 둘이 때리고 뭐, 어? 하든지 말든지 그건 차후 문제고 그냥 내가 단도직 입장으로 얘기를 할게. 누가 이 길을 갈 거냐고. 엄마가 갈 거냐고 얘가 갈 거냐고. 응? 정신이, 정신병원을 가고, 어? 갈 정도가 되면은 미쳤다고 그러지, 그죠? 그러면 얘는, 어? 네가 생각하는 미쳤다는 게, 어? 머리 꽂고 헬렐렐 해갖고 미친 게 아니야. 어? 너는 네가 지금, 내가 지금,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너는. 그치? 근데 너는 선생님 봤을 때 절대 온전한 애가 아니야. 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정신이. 어떨 때는 내가 편했다가, 어떨 때는 막 화가 났다가, 어? 네가 네 감정 조절을 못 하고 있다고. 어? 그러니 안 그러니? 왜 씩씩하게 아까처럼 대들지? 새끼가, 어? 그런단 말이야. 뭔 얘기인 줄 알겠어? 네. 어. 어차피 엄마하고 점업으로 왔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 네가 운전하게 못 가고 하는 거는 그런 탓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너희 엄마 사주팔자도 그래. 어? 아버지도 남편도 없잖아.
자식들 덕도 없어, 네 엄마. 어? 네. 이상한 엄마를 왜 협박을 하고 지랄이요? 어? 사지 멀쩡하게, 어? 인물 좋게 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태어나서 이렇게 키워줬으면 잘해야 효도를 해야지. 어? 너 하나만 물어보자. 자, 네가 공부를 잘하냐? 네가 기술이 있냐? 아니면 네가 깡패냐? 아무것도 아니야, 너.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집에서만 깡패 지시고 어디 네가 그렇게 달랑달랑 해봐야 누가 너 먹어줄 사람도 없대라는 거야, 아가. 응? 정신 차려야지. 그치? 정신 차리고, 어? 뭐가 됐든 나가서 배우려고 그러고 해야지. 응? 네가 잘난 게 없어. 그럼 네 자신이 나는 잘난 게 없으니 나보다 잘난 사람들한테 배워가면서 살으려고 그래야 돼. 어? 뭐든지 해봐야 돼. 나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뭐든지 해봐 가서. 네가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어디 가서 알바를 하든 부딪혀 가서 해보란 얘기야. 너 하지도 않고 나는 할 게 없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요? 어? 너 나이가 지금 24살이야. 응? 그치? 지금 생각은 있을 거 아니야, 너, 그치? 생각은 있어. 그치? 응. 생각은 있어. 근데 넌 태도가 아주 나빠, 그치? 어디 가서 공손할 줄 모르고, 을은 무서운지 모르고, 어? 그러니 어디 가도 네가 못 있는다니. 너 안 맞고 살면 다행이요. 너 엄마나, 너, 니들 엄마나 되니까 너한테 져주지. 누가 너가 그렇게 하는 꼴을 누가 봐주냐, 이 사회가. 뭔지 알겠니? 응.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가서 해. 뭐가 됐든 부딪혀봐. 어? 어디 뭐 해서 알바자리가 있으면 알바자리라도 가서 부딪혀보고 하루 갔다 오든 아니면 네가 5시간을 일하다가 못하겠어서 다시 되돌아오더라도 부딪혀서 뭔가를 해봐. 어? 그러면은 아 이거는 재밌다는 네한테 마음에 드는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집구석에서 맨날 뭐 하는 거야. 나이가 24살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너 그렇게 늙어 죽을래? 응? 그건 아니지. 응, 그건 아니지? 그렇게 늙어 죽긴 싫지? 그러면 너 행동으로 옮겨야지. 응? 인물값은 하고 살아라, 가. 응? 그래. 그려? 그래. 응? 그렇다. 그러니까 너는 어쩔 수 없어. 응? 어쩔 수 없고. 진짜 얘를 어떻게 고치고 싶다 그러면 엄마가 얘를 점을 볼 게 아니고 가서 심리 치료를 받아. 어? 지금 하고 있어? 너 심리 치료, 어? 어, 너 심리 치료 가서 얘 상담하면 마음 편해지냐? 네, 똑같아요. 똑같아? 해도? 네,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 심리 치료를 해도 안 되고, 얘는 아무 의미 없단 얘기 아니야. 거기 가서 대화를 하고 해도 얘는 뭐가 내가 나아지는 게 없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어머, 귀신병밖에 더 있어, 얘가? 답답하다, 응? 답답해.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도. 엄마가 보여지는 모습이 자식들한테 엄마 어떤 강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엄마가 그렇지 않아, 엄마도. 응?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대략 궁금하네. 엄마 어떻게 먹고 사냐?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돈? 그것도 그렇죠. 너 입주 청소해? 응. 모르겠어, 숨어있는데 이제 일이 없으니까 좀 물어보는데. 어? 너 입주 청소 잘해? 뭐 시작하니까 시작한 거야. 그럼 계속 해야지. 해보니까 그거는 마음에 들어? 그것도 응. 못하겠어? 저건 아무 때나 좋습니다. 누가? 내가 가끔 있어. 내가 언제 또 나이 안 된다고 다시 또 보완해주는 거. 그래, 좋아서 또 보완해줘.
그냥 시청을 안 했는데 집까지 갑자기 나가갖고 아들하고 지금 아들이 딴 데서 동업을 하니까 아들하고 해서 같이 해. 엄마하고 하고 엄마한테 대들지 말고 살고. 알았어? 그 애가 통장 같으면 너 같이 가갖고 내가 주도해서 너 주방이랑 할당했으면 좀 흥미있는 게 아니, 그게 알아. 다, 뭐, 오면은 자기 이렇게 여럿이 가도 예, 예, 이렇게 정해서 하잖아요. 왔다 갔다만 한 거고, 엄마가 다 하는 거지, 뭐야, 별로는. 너는 왔다 갔다 건들건들만 하고 있고. 일이 없다라고 뭐 하지 마시고, 내가 일을 잘하면 아무리 일이 없어도 여기저기서 부르게 돼 있어요. 마무리 일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한 모든 일은 거기 가서 그 일을 맡긴 사람들이 만족해야 되겠죠. 만족해서 아 너무 잘한다 소리가 나와야 안 놀고. 그죠? 누가 날 불러주나 기다리는 것보다 안 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어찌됐던 잘 생각해보셔. 잘 생각해보시고, 뭐, 깊은 얘기 애 두고서 그런 얘기 해봐야, 그러니까, 엄마도 잘 생각하고, 엄마 사주팔자가 내 팔자가 어떤가. 이때까지 살아온 내 사주팔자가, 그냥 만만하게 내가 살아오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응?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것 같이 살았단 말이야. 어? 아무 의미 없이. 어? 생각할 여지도 없고 겨를도 없고 이혼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어? 그러니까 뭐가 됐든 아들은 치료를 좀 더 받게 하고 좀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 것 같고 엄마는 엄마도 아예 저기는 아니야. 엄마도 좀 그래. 그치? 그쵸? 엄마도 그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을 봐서 어떤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언제, 뭐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 그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아들이 됐든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없어요. 내가 해줄 말이, 언제 뭐가 되겠다, 언제 뭐를 하겠다 이 소리가 안 나오고 단지 지금보다 조금 오성재가 좀 나아진다는 거야. 아들이 응? 아들이 조금 올해 틀리고 내년 틀리고 네가 조금 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빨리 세상을 알고 세상 물정을 알고 어? 네가 빨리 철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너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고 다 편하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응? 그 씨 이런 거 하지 말고 응? 그래. 그런 거는 다 고쳐야지 그지? 응?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는 얘기하는 걸 가지고 네가 고쳐야 되는 거는 노력을 해 뭐가 됐든 알았어? 그리고 그러면서 등짓값하고 인물값하고 살아 알겠니? 그래야 너 장가도 가고 너 장가 갔는데 네 새끼가 너랑 똑같이 하면 너 살겠냐? 지업해지? 그래? 알면서 그래? 알면서? 응? 아니까 다행이다 그나마 그지? 그걸 생각하고 엄마한테 효도해. 엄마한테 돈 벌어다 주고 그런 효도가 아니라 응? 마음적인 거라도 엄마를 좀 편하게 해줄 생각을 해. 아 내 만약에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 새끼가 나같이 똑같이 하면 나는 어땠을까? 밟아 죽이겠지 너 같으면. 들어가서. 그렇지? 그런 걸 생각하면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는 거 아니니. 어? 그지?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에? 알았지? 엄마랑 아들이랑 그냥 뭐가 됐든 부딪혀요. 부딪혀서 일하고 부딪혀서 일하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누구시오?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 없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에?
이 집은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엄마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살고 하게 하세요. 아시겠죠?